국회의원들이 사무실로 쓰는 의원 회관은 요즘 낙선자들이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방을 빨리 빼줘야지 들어갈 준비를 할 텐데 그 바람에 이런저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복도에 서류 뭉치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방을 빼기 위해 4년간 모은 의정활동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주말 의원회관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불이 꺼져 있고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삿짐을 정리하기 위해 불을 켜놓고 일하는 방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법회도 하고 해야 또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시잖아요. 다음 주 가능하면 빼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열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방을 더 늦게 뺄 예정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불출마한 민생당 최이배 의원은 방 빼기 싫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5월 25일까지 그 국회 사무처에서 20대 국회에 계신 분들께 방을 조정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5월 20일 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주는 선수가 높은 의원부터 우선 선택권을 갖는데 전망이 좋은 6층부터 8층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3, 4층은 초선 의원들이 주로 가져갑니다. 10층은 경호 때문에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쓰던 곳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도 인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상징하는 615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638호가 비워지면서 여권 당선인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